만에 또 왔어요. 제주도 또 가요. Let's go. Come on. 얘 너무 부다. 제주도 아니냐? 근데 여긴 어딥니까? 아 버스 잘못했어. 이거 어디야? 왜 우리가 이런 실수를 했지? 원래 저희가 탄 버스가 316번이었는데 7개 정류장 이동하고 도착이었어요. 근데 지금 해보니까 현재 위치는 여기예요. 여긴 어디인가? 어떡해. 일단 버스가 있는지 먼저 찾아볼까? 여기서? 아닌 것 같아? 지금 시간이 많이 늦었으니까. 택시 탑시다. 택시, 알겠어요. 카카오를 부를게요. 와, 제주도 노을 너무 이쁘다. 주목을 아셨지? 신기하다. 유명한 차. 약간 진짜 크림 맛 나면서도 짬뽕 맛이다. 신기하다. 뭐지? 원래 우리 9시면 자는데. 저희가 묵었던 숙소입니다. 1박하고 이제 체크아웃 합니다. 안녕.
좋아하네. 자기. 약간 조림 좋아하나 봐. 막 코다리 이런 것도 좋아하나 봐. 어, 맞아 맞아. 어, 나도 몰랐는데 내가 좋아하는 게 이런 거 봐. 약간 국물에 막 자작하게 비벼 먹는 스타일? 어, 그런 거 좋아. 여자애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. 왜 왜? 아 진짜 꼬일 대로 꼬이는구만. 그니까. 제주는 6월인데 벌써 해수욕이 괜찮아요. 너무 여유롭다. 아, 굴뚝빵. 숙소인가 봐. 갈치가 훨씬 맛있대. 가격도 생각보다 싸지 않더라고. 두 집도 물가기. 1인당 2만 5천 원인가? 아, 라스타페 귀엽다. 응. 편의점에서 한 5,000원짜리 쪼리 샀어요. 결국 쪼리 샀어요. 노래만 엄청 김양 해수욕장은 처음이네요.
귀엽다. 톤다. 빠지셨어. 아니 약간 반신욕하는 것처럼 나오고 있어. 금방 녹는다. 더 부어봐. 반절만 부어서 먹으래. 아 반절만? 뭔가 뭐 죄송스럽다. 기분이 이상하네. 어르신 장난치는 것 같은데. 그니까. 저는 하귤레이. 힘든 상황. 힘들 때 저 있잖아. 아, 아까 사진 찍느라 여기는 카페가 진짜 많다. 아니, 아마 이런 거랑 머리가 되게 곱다, 그지? 응. 발 안 아파? 야, 되게 발 부시맨 같이 나와. 발 안 아프진 아파? 않아. 응. 아프진 않아? 머리가 되게 고와서 응. 아프진 않아. 아, 차! 애들 어떻게 들어가는 거야? 야, 엄청 차가운데. 와 너무 차가운데? 너무 격렬하게 했어. 아쉽다. 너무 짧다.